배우 송강호가 유아인이 한 행동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고백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아인이 대마, 프로포폴, 케타민, 코카인과 같은 마약을 복용했다는 소식에 이 인터뷰가 다시금 주목을 받은 것인데요. 이날 송강호가 영화 사도 홍보 인터뷰에서 유아인이 돌 바닥에 머리를 찧는 장면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촬영 당시 배우가 다치지 않도록 바닥 모양 소품을 세팅해 놓았지만 유아인이 그 소품에 머리를 찧은 것이 아니라 실제 돌에 찧어버렸다고 밝혔죠. 이 말을 듣고 충격받은 리포터가 일부러 진짜 돌을 찧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묻기도 했는데요. 이 인터뷰를 접한 네티즌들이 가짜 피도 준비해놨겠지만 영화 사도 속 유아인의 머리 찢는 장면을 보면 소름 끼친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동시에 유아인의 11년 전 KBS 이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인터뷰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PD가 캐릭터에서 벗어나는데 얼마나 걸렸냐는 질문을 건네자 유아인이 캐릭터를 만났다기보다는 제 안에 있던 모습이 올라온 거고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상승 곡선이 있는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 답변은 다른 사람인 척 연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끌어올려 진심으로 연기했으니 캐릭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게다가 유아인은 답변을 하면서 PD의 얼굴을 안정적으로 응시하며 명료한 목소리로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유아인의 가장 최근 인터뷰를 살펴보면 PD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거나 아래를 응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PD가 가장 영화로운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냐고 묻자 유아인은 나의 착각과 그리고 이 업계가 만들어내는 환상을 향한 대중들의 열망 사이에서 영화로운 순간 같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일까? 와 같은 멘트를 내뱉었습니다. 게다가 말하다가 알 수 없는 부분에서 웃음을 터뜨리거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였죠. 똑같은 질문을 받은 배우 구교환은 그날 찍은 신의 공간에 대한 앰비언스라고 하죠. 그냥 사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앰비언스를 기록하는 시간이 계속 인상에 남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영화 찍을 당시 들렸던 현장음과 분위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아주 또렷한 답변이죠. 전공인만 알 수 있는 영화 용어를 썼지만 서칭해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아인이 시상식 자리에서 울먹이다가 미소를 띠는 등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모습을 보여 이슈가 됐는데요. 유아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항상 팬 여러분들께도 인사를 드리는 걸 무대에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무대에서 시간이 없어서 많은 인사를 못 드리는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아인의 위태로운 모습을 본 수많은 네티즌들이 연기를 현실로 재현하는 진정한 배우 유아인 연기하는 거 보고 옛날부터 와 진짜 약한 것처럼 잘하느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감동했었는데 실제로 뽕 맞은 자였다니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